안녕하세요, 우드 다빈치입니다. 요즘은 공구가 좋아져서 집에서 목공 작업을 많이들 하시지요. 베란다 공방이란 말이 있듯이 집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요. 공구가 좋아져서 진동과 소음은 많이 줄었는데요. 발생하는 먼지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청소하면 먼지가 필터를 막아서 청소기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집에 쓰는 청소기로 먼지를 청소하자니 고장이 염려되기도 하고요. 혹시나 고장이라도 나면 거 봐라, 사는 게 낫지 않았냐 뭐 이런 말을 듣기라도 하면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것만큼 의욕을 꺾는 말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방법으로 집진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집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집진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정미기 부속품, 벌크 용기, 리데나, 청소기 호스인데요. 구매하시거나 재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영상의 마지막에 따로 정리를 해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품인 정미기에 쓰이는 부품인데요. 쌀 도정할 때 쓰이는 부속이라고 합니다. 위쪽 구멍에 청소기가 연결되는데 구멍의 지름은 7cm이고 옆에 있는 구멍은 청소 호스가 연결되는데 지름은 6.2cm입니다. 준비한 통은 35리터 용량의 통인데요. 통을 준비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청소기를 가동하면 통 안에 진공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약한 통은 쪼그라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견고한 통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진기에 연결하는 호스는 조금 여유있게 길게 준비하시면 집진기 통을 움직이지 않고 호스만 움직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기 부속품의 구멍은 7cm와 6.2cm로 제법 큰데요. 그래서 호스가 잘 끼워지게 하기 위해서 리데나라는 부품을 사용합니다. 오일 실링에 쓰이는 부품인데 내 외경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구경에 맞게 부품을 고르셔서 사용을 하시면 만드는데 좀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맞는 리데나를 구입하시면 집진기에 꼭 맞더라고요. 집진기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 우선 용기 뚜껑에 뚫을 곳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드릴과 직소를 사용해서 용기 뚜껑에 구멍을 재단합니다. 집진기 부품의 아래쪽 부분은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크기에 잘 맞춰서 구멍을 뚫습니다. 집진기 부품의 옆부분을 보시면 나사로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데요. 그곳에 나사를 사용해서 용기와 부품을 고정합니다. 용기 뚜껑에 구멍을 뚫고 집진기 부품을 연결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용기와 정미기 부속품을 조립한 후에 조립된 부분에 누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 조립한 부분에 새는 곳이 없어야 공기가 잘 빨리기 때문에 호스 라인으로만 공기가 잘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실리콘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품의 색깔이 회색이라서 좀 밝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도색 작업을 하였습니다. 조금은 밝은 느낌이 들도록 색을 칠했는데 색깔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도색된 정미기 부품은 쌀 도정에 쓰이는 기계에 쓰이는 부품이라서 원래 상태로는 청소기 호스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연결하는 것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리데나라는 부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리데나는 내 외경에 따라서 종류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연결하는 호스의 구경과 맞는 것을 구입하셔야 조립하는 데도 수월합니다. 또 정미기 부품은 옆의 구멍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형과 왼쪽형이 있는데요. 집진기 위치를 고려하셔서 오른쪽형과 왼쪽형을 선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집진기 부품 말고도 하얀색의 다른 부품도 검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은 집진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페인트 통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집진기 부품을 조립해보면 높이가 좀 높아지기에 저는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넓은 통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제 집진기가 거의 완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하얀색의 통에 의미를 좀 넣기 위해서 작은 문구 작업을 했습니다. 먼지가 되었지만 여기에 쌓인 먼지만큼 많은 작업을 했다는 뜻이겠지요. 집진기를 조립한 후에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를 집진기를 사용해서 청소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먼지가 잘 빨려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기만 사용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잘 빨려 들어갔는데요. 또한 통을 열어 먼지가 통 속에 잘 모이는지도 확인해 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통 속에 먼지가 잘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아주 좋은 성능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방법으로 집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집진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저렴하게 만들었는데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청소기가 고장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우드 다빈치였습니다.